현대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의 고용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로봇, 산업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힘든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전쟁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지내는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 모든 구원의 역사와 또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마음이 다치고 또 다쳐서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여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여제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비다라는 이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아멘. 다비다라는 여인은 자신의 물질과 재능을 모아서 평생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능을 주의 영광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바로 믿는 바를 실천하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자신도 힘들고 자신도 어려웠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척 하지 말라.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니라. 형제의 소유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함께 일으켜줘라.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깊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다비다는 평생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비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행과 구제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선한 일과 얼마나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형제를, 자매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물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는 곳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마다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더니 오늘 성경은 심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7절에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일날 바로 장례식을 치룹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녀에 대한 그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반영해서 시신을 묶지 않고 이쁘게 잘 닦아서 다락 위에 시신을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장례 이제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몇 성도들이 룻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은 18km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로 그러면 5시간이나 걸립니다. 이 5시간이 걸리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5시간 갔다가 모시고 오면 5시간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초청받아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베드로를 불러서 이 죽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요? 살아생전에 전부 도움을 받았거든요. 살아생전에 정말 따뜻한 주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한 해석,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장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장례는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장례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장례는 유가족을 위로하게 하고 또 남아있는 모든 유가족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장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하는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 아쉽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에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헤롯 왕이라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도 참 세계적인 작곡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지은 곡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새 힘을 얻지만 모차르트가 죽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음악에 미쳐있고 향락에 미쳐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만났을 때 내 마지막 시간에 찾아와서 참 저 사람 잘 죽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았다, 이런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산 것일까요? 또한 어떤 이들은 무덤덤하게 아 그냥 와서 한 인생이 그냥 와서 그냥 갔구나, 슬프다, 이런 무덤덤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무덤덤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지어줬던 겉옷, 아, 옷 그거 대단한 것 아닌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당시에는요 옷이 너무 귀해서 평생에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옷을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속옷을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너무 귀한 도움을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이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이 슬퍼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다비다에게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다비다에게 나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에는 다비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받은 바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비다는 죽음 가운데 더 큰 영향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다가 똑같은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고 하, 그분이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랑을 조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함과 동시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제2의 다비다가 되고 싶다 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제자였습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그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과 기쁨과 구제의 그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의 죽음 앞에 있을 때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룻다라는 지역에서 이미 N이라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주목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낫게 한 후에 요빠라는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중풍병자도 낫게 할 수 있으니까 죽음의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서서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여인이 눈을 뜬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명령하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여인이 4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베드로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듣고 눈을 뜨고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2절의 말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다시 42절 시작. 온 사람이 많으니 아멘. 온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주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났다고 온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향락을 누리고 기뻐할 때 나사로는 너무너무 거지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죽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빠졌습니다. 부자가 지옥이 너무너무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다시 내 아버지께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다섯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들만이라도 제발 이 뜨거운 고통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도 더 깊이 헌신하여 수고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온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함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선행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구제와 선행은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은 내가 가진 바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나누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전도로 연결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 교회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에덴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에덴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으로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는 욥바 전도의 최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욥바를 전체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질이 요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바를 전도와 욥바라는 이 항구 도시를 전도하는 일에 다비다라는 이 연약한 한 사람, 과부로서 홀로 힘들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가졌지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고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마음 때문에 욥바라는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로 베드로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대사도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오만한 마음, 이방인들은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실까요?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요파에서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 무두장이는 뭐냐? 죽은 동물의 시체에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체를 만지는 것인데 그 시체를 만져서 동물의 시체까지 만져서 그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니까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너무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무두장이란 말이에요. 이 무두장인데 그 집에 베드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최고의 베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최고로 귀히 여기는 베드로가 가장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기억하며 배타적인 우울감을 깨트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들을 다 품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멀지 않아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될 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방 선교의 활짝 문을 여는 계기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전도의 힘을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권력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연약하지만 그리 힘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바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 빈곤층으로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라, 성도가 성도되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3분의 1이나 되는 절대 빈곤층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못 본 척하지 말라, 못 본 척하지 말라, 못 본 척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